안녕하세요. 디즈니 플러스의 My name is Gabriel의 예, 우띠 박명수 빅베 시창욱 라티 덱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 옆에는 지금 캐리어가 있는데요. My name is Gabriel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나라나 인물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떠났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각자 이 애로사항들도 서로 좀 많이 달랐을 텐데 우리가 정말 필요했던 야 이건 꼭 가져왔어야 하는데 하는 물건들이 예, 있을 거란 말이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다시 간다면 무엇을 꼭 챙겨가고 싶은지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. 소개에 앞서서 각자 어디에 가셨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무엇을 챙겨갔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예, 저는 뭐 일단 태국의 치앙마이를 갔다 왔고요. 갈 때는 그냥 반스 6장 정도 하고 예, 그다음에 뭐 반바지 뭐 그냥 선크림 뭐 그 정도 가져갔습니다. 예,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진짜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겼던 것 같아요. 뭐 무슨 약부터 해가지고 화장품 없는 게 없을 정도로. 근데 다음에 간다면 좀 명확하게 짐을 좀 줄여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디에 갈지 모르니까 좀 생각보다 짐을 더 많이 챙겨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다시 간다면 조금 편하게 더 간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그러면은 다들 어떤 거를 좀 가져가고 싶으신지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는 뭐 화장품인데요. 칠링 패드. 누구예요? 클렌징 폼. 창욱 씨예요? 아니요. 그 놔. 왜 이거 자기 것 좀 해? 아니 꺼내서 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면 빨리 놓고 아 그래요? 자기 걸 해야지. 아 자기 거를? 그럼 자기 거를 남의 걸 왜 자기가 자꾸 그래 도둑 있는 거 아니야? 아 다 꺼내서 네, 될까요? 네. 예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무한도전 때만 가도 막 약도 준비하고 막 별의별 걸 다 가져갔거든요? 근데 가보니까 치앙마이 바로 우리 집 옆에 편의점도 있고 KFC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. 이 돈만 있으면 돼요. 돈만 돈 이런 카드 이런 것만 가져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. 그냥 알몸으로 가도 돼요. 알몸으로 예. 편의 저기 면세점에서 사 입으면 되니까 예, 반스만 입고 가면 될 것 같아요. 관광하고 오셨네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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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광이 아니라 일을 하고 오셔야지. 관광이네.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쓴데 네가 왜 뭐라 그래? 내가 웃음 팔아가지고 내가 번 돈으로 어? 난 웃음 팔잖아 지금. 네, 저는 장갑이랑 선크림을 골랐는데요. 거기가 일단 너무 뜨거워요. 낮에 일할 때 정말 너무 뜨거워서 저는 사실 선크림을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탔는데 그래서 선크림이 좀 필수인 것 같고요. 이 히마도르 일은 좀 초보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능숙한 친구들은 장갑을 안 껴요. 아. 근데 저는 안 끼니까 이런 데가 다 까지더라고요. 그래서 좀 튼튼한 장갑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역시 일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서 다르네요. 누구랑 다르게. 야, 나랑 같이 일하는 애들은 자꾸 뭘 사달라 그래. 뭐. 아 미치겠어. 뭐 KFC가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냥. 이제 저도 뭐 사실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에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물건들이거든요.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씻고 머리를 빨리 말리고 호다닥 뛰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기 필수고 하루 종일 이 태양을 받으니까 너무 많이 타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뭐 선크림 제품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다들 각자의 리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당시에는 환경에 맞춰서 잘 적응해서 저희가 잘 좀 생활했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오히려 준비를 못해서 더 잘 녹아들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다시 말하니까 새록새록 좀 생각이 나는데 여행을 갈 때는 여러분 꼭 드라이기를 좀 챙겨가도록 하세요. 우와! 오! 귀엽다. 미키네. 이런 카메라 여행 갈 때 이런 거 필수거든요. 오 이런 라벨기까지. 라벨 이거 진짜 유용해요. 좋다 이거. 오 이거 그거네 이번에 나온. 와 이거 아직 못 봤는데 꼭 보고 싶다 이거. 자 저희가 저 72시간 동안 다른 삶을 살아보고 왔는데 정말 웃음도 땀도 눈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더 진하고 깊은 에피소드들이
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My name is Gabriel.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.